안녕하세요. 하늘의 세리부터 문가입니다. 우리 시즌 첫 번째 브이로그. 사실 제가 응원하러는 여기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러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바로 잠실 야구장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선수들 응원하러 오신 팬분들도 만나볼 예정이고요. 또 함께 응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지금 선수들이 도착했다고 하니까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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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들의 잠실 야구장에 모두 도착을 해서 훈련을 위해서 지금 그라운드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날이 진짜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선풍 더가웃을 한번 선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하러 채우러 왔습니다. 물을 보통 우리 저기 보탈 선수들이 채우실까요? 아니요, 선수들이 할 때도 많이 있고요. 아. 여러분, 코끼리 선풍기라고 보통 하는데요. 코끼리 코 같이 생겼다고 해서 움직이고 되게 귀엽게 일자로 날아났습니다. 앞에도 지금 장비들이 햇빛에 열심히 마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에 가면은 이렇게 불펜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바로 가까이 붙어 있어요. 불펜장에도 역시 코끼리 선풍기. 일단 그럼 저는 우리 선수들 훈련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열심히 훈련 중에 훈련을 같이 하다가 밥을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근데 이제 서폴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서폴드 말고 헤드맨 선수나 후임 선수도 잘할 거예요. 맛있나요? 저는 대전 식당입니다. 둘 다 맛있는데 저희 사실은 조금 더해서 대전 식당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맛있어요. 네, 이렇게 밥을 다 먹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Yeah.
지고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오늘 좀만 더 힘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도 우정부시에 왔습니다. 우정부에서요? 네. 저도 계속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친구는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우선진 선수. 그러면 우리 우선진 선수한테 응원해 주세요. 우선진 응원 알죠? 우선진 응원.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화이팅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저다 같은 방금 친구분들인가요? 네네네. 회사. 회사 동료분들. 네. 혹시 또 우리 한혜 선수 좋아하는 선수? 호잉. 호잉 선수. 그러면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수 제일 좋아해요? 엄마? 엄마 제일 좋아해요? 김태균 좋아하죠. 김태균 선수 좋아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김태균 선수하고 한나 선수한테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저희가 독서공방에서 추천해드렸던 원샷 치킨을 사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직원식당에서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배가 안 고파가지고 조금 늦을 밖에 왔더니 이 외부의 가게들은 거의 다 닫았거든요. 다음에 오면 먹어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시간이 여러분 9시가 다 돼가는데도 덥습니다. 진짜 이거는 선수들도 그렇지만 팬분들도 응원하시기 낯설어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즉석에서 간 수박. 제가 넋이 나가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시원해요, 여러분. 강세구장에 오시면 꼭 수박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엔 역시 수박입니다. 네, 시원하게 최고입니다. 하나, 둘, 셋, 즐거워, 즐거워. 함께해주신 해리포터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아, 단순히 굉장히 밝아졌었어요. 네, 우리 해리포터입니다. 총광민! 세 번 더! 두 번 더! 마지막! 지금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팬들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팬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시원하게 먹고 9회 초 마지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팬 여러분을 위하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까지 그래도 힘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일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팬분들 다시 한번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